한국어 능력시험 1 실전 모의고사 5회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2번 집이 커요, 집이 커요? 3번 책을 누구에게 줬어요? 책을 누구에게 줬어요? 4번 제가 그린 그림 어때요? 제가 그린 그림 어때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늦어서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6번 민수 씨좀 바꿔 주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몇 시에 도착해요? 다섯 시 비행기니까 곧 도착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도착해요? 다섯 시 비행기니까 곧 도착할 것 같아요. 8번. 지우개 두개 주세요. 네. 모두 1,0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우개 두개 주세요. 네. 모두 1,000원입니다. 9번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잘 들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잘 들으세요. 10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요즘은 제주도가 정말 아름다워서 많이 갑니다. 제주도에 한번 가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요즘은 제주도가 정말 아름다워서 많이 갑니다. 제주도에 한번 가보세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누구와 제일 친해요? 저는 민수와 친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와 제일 친해요? 저는 민수와 친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어요. 12번 요즘 요가를 하는데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잘 먹어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요가를 하는데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잘 먹어야 해요. 13번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14번 한국에서는 무슨 음식이 유명해요? 김치가 유명해요. 정말 맛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는 무슨 음식이 유명해요? 김치가 유명해요. 정말 맛있어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우리 무슨 영화를 볼까요? 저 영화 어때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무슨 영화를 볼까요? 저 영화 어때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16번. 수미 씨, 빨리 물에 들어와요. 정말 시원해요. 네, 준비 운동만 하고 들어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빨리 물에 들어와요. 정말 시원해요. 네, 준비 운동만 하고 들어갈게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어디 가는 길이에요? 내일 학교 시험이 있었어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요. 그럼 미안하지만 제 책을 반납해 줄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 가는 길이에요? 내일 학교 시험이 있어서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요. 그럼 미안하지만 제 책을 반납해 줄수 있어요? 18번 이걸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배로 보내면 다음 주에 도착할까요? 음 배로 보내면 보통 한달 정도 걸려요. 비행기로 보내시면 다음 주에 도착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비행기로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여기에 올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걸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배로 보내면 다음 주에 도착할까요? 음, 배로 보내면 보통 한달 정도 걸려요. 비행기로 보내시면 다음 주에 도착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비행기로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여기에 올려주세요. 19번 민수 씨, 저 지난주에 회사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정말요? 집이 회사랑 가까워서 참 좋겠네요. 네. 혹시 이번 주말에 집들이에 올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요? 일이 있어서 오전에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일 끝나고 저녁에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저 지난주에 회사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정말요? 집이 회사랑 가까워서 참 좋겠네요. 네. 혹시, 이번 주말에 집들이에 올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요? 일이 있어서 오전에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일 끝나고 저녁에 갈게요. 20번 어서오세요. 마음에 드는 옷은 입어보세요. 저 어제 여기에서 이 티셔츠를 샀는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요. 큰 사이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큰 사이즈가 없네요. 환불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마음에 드는 옷은 입어 보세요. 저 어제 여기에서 이 티셔츠를 샀는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요. 큰 사이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큰 사이즈가 없네요. 환불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21번. 지난주 동아리 모임에 왜안 왔어요? 요즘 목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노래할 수 없어서요. 지금은 괜찮아요? 약도 먹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래도 목이 아파요. 아마 다음 주 노래 동아리 모임에도 갈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주 동아리 모임에 왜안 왔어요? 요즘 목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노래할 수 없어서요. 지금은 괜찮아요? 약도 먹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래도 목이 아파요. 아마 다음 주 노래 동아리 모임에도 갈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학교 방학이라서 평일에 시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다음 주에 시작해서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도 될까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학교 방학이라서 평일에 시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다음 주에 시작해서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도 될까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다음에 다시 연락주세요. 23번 어제 친구한테 빌린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정말요?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다행히 카메라는 바로 고쳤는데 그냥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말까요? 안 돼요. 말하는 게 힘들면 편지를 써보세요. 실수한 게 있거나 사과해야 할때 편지를 쓰면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친구한테 빌린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정말요?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다행히 카메라는 바로 고쳤는데, 그냥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말까요? 안 돼요. 말하는 게 힘들면 편지를 써보세요. 실수한 게 있거나 사과해야 할때 편지를 쓰면 좋아요. 24번 요즘 제 아들이 밥을 잘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밥 먹는 걸 싫어해서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괜찮아졌어요. 어떻게 괜찮아졌어요? 부모님과 함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만든 요리니까 밥을 잘 먹게 됐어요. 한번 그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제 아들이 밥을 잘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밥 먹는 걸 싫어해서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괜찮아졌어요. 어떻게 괜찮아졌어요? 부모님과 함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만든 요리니까 밥을 잘 먹게 됐어요. 한번 그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의 공부를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옆에서 도와준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4년 전에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악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연을 했었는데 정말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미국에 가서도 계속 한국어를 공부할 거니까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다시 보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의 공부를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옆에서 도와준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4년 전에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악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연을 했었는데 정말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미국에 가서도 계속 한국어를 공부할 거니까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다시 보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미 씨, 이번 학교 축제가 언제인지 알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이번에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와서 정말 기대돼요. 정말요? 그런데 지난 축제는 시험이 다 끝나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험 보기 전날이에요. 저는 왜 축제를 시험 전날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축제를 주말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말에는 가수들이 바빠서 축제에 부르기 힘들지 않을까요? 또 학교에 안 오는 학생들도 많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저도 목요일에 시험하고 과제가 많아서 축제를 금요일에 하면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이번 학교 축제가 언제인지 알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이번에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와서 정말 기대돼요. 정말요? 그런데 지난 축제는 시험이 다 끝나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험 보기 전날이에요. 저는 왜 축제를 시험 전날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축제를 주말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말에는 가수들이 바빠서 축제에 부르기 힘들지 않을까요? 또 학교에 안 오는 학생들도 많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저도 목요일에 시험하고 과제가 많아서 축제를 금요일에 하면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미 씨, 무슨 일인데 우리 집까지 왔어요? 약속이 있어서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어제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저는 제가 너무 빨리 거절해서 미안했어요. 제가 미안하죠.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냥 가요. 차 한잔하고 가요.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가야 해요. 다음에 꼭 마셔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씨, 무슨 일인데 우리 집까지 왔어요? 약속이 있어서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어제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저는 제가 너무 빨리 거절해서 미안했어요. 제가 미안하죠.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냥 가요? 차 한잔하고 가요.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가야 해요. 다음에 꼭 마셔요. 29번 30번.